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초합구몬 반다이 혼의 판정 스타 가오가이거 옵션 세트 제품의 리뷰입니다. 제가 이제 초합구몬, 이제 초혼 가오가이가 제품을 산 다음에 리뷰를 따로 찍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품의 이제 옵션 세트, 스타 가오가이거 옵션 세트랑 이제 골디마그 제품을 이전 구판 버전을 구매하려면은 되게 피가 많이 붙어서 구매하기가 사실은 조금 망설여졌었는데, 이제 스타 가오가이거 옵션 세트랑 이제 골디마그가 이제 재판을 한다는 소식에, 골디마그는 진짜 제가 좀 좋아해서 한마 커넥트 하는 거, 이제 골디마그의 한마 커넥트 정도는 해보고 싶어서, 골디마그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스타 가오가이거 옵션 세트는 작 중에서 그렇게 골디마그처럼 비중이 높지도 않았고, 구매 생각이 따로 없다가 이제 좋은 분께서 이제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GX68X 스타 가오가이거 옵션 세트, 일단 동봉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스텔스 가오2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텔스 가오2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가오1이랑은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앞쪽에 이렇게 덕트 표현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날개에 있는 덕트는 가동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크 정말 잘 들어가 있고, 도색도 무광 처리로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텔스기 같은 표현을 정말 잘 해줬고, 밑에 부분 이제 가오가이거 갈레온 옆에 갈기가 되는 이 부분은 스텔스 가오1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부분도 이렇게 가오가이거 팔뚝에 엔진이 닿는 부분, 이 부분도 표현을 해줬는데, 이거는 동봉이 따로 안 되어 있고, 이제 초혼 가오가이거에 들어있는 이 팔뚝 부품을 따로 빼줘서 이렇게 껴줘야 스텔스 가오의 엔진이 완성이 됩니다. 따로 동봉되어 있진 않고요. 이제 가오가이거 팔뚝을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텔스 가오1에는 따로 이렇게 엔진 표현을 못 해주죠. 뒷모습도 꼬랑지를 이렇게 뾰족하게 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울텍 엔진. 와, 울텍 엔진이 되게 크고 무겁고 우람합니다. 제가 손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거의 성인 남자 손가락 길이에 비례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하나가 무게가 되게 묵직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울텍 엔진 Z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조금 지문이 많이 묻는다는 거? 손에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울텍 엔진에 기름기가 조금 묻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프로텍트 링. 이번에 스타 가오가이거 옵션 셋 재판 버전에서는 이렇게 링 부분들이 다 크롬 도색으로 변했어요. 진짜 반짝반짝거리고 거의 거울 수준에 가까운 그런 도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몰드 같은 것도 표현 잘 해줬고요.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봉되어 있는 팬텀 링. 팬텀 링도 진짜 도색 거의 거울에 가깝게 깔끔하게 크롬 도색 해줬고요. 이제 맥기라 그러죠? 이런 맥기 코팅을 진짜 멋있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텀 링 같은 경우에도 안에는 이렇게 몰드를 파줬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클리어 파츠도 깔끔하고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텍 엔진의 안쪽에 이렇게 홈파인 곳이 있어요. 그 홈파인 곳을 양쪽으로 맞게끔 이렇게 딸칵 소리나게 껴주면은 확실하게 고정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홈파인 곳 기준으로 이렇게 딸칵 소리나게 꾹 껴주면 울텍 엔진에 링들이 껴져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진짜 이게 너무 반딱반딱하니까 되게 영롱해요. 그리고 링까지 끼면 엄청 무거워지고, 이런 무게를 지탱하는 가오가이가가 조금 불쌍해질 정도. 그리고 여기 옆에 날개 안쪽에다가 끝까지 딸칵 소리나게 딱 껴주면은 이렇게 옆에 울텍 엔진을 장착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딸칵 소리나게. 그리고 이 울텍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쉽게 분해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베이스, 이렇게 베이스 밑바닥이랑 이 윗부분 안쪽에도 이렇게 합금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튼튼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봉 같은 거를 껴주고, 이렇게 안쪽에 밑에 베이스 판에다가 껴줘야 양 옆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제 앞쪽에 동봉되어 있는 이 파츠들 이렇게 딸칵 껴주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딸칵 껴주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앞에 용자왕 가오가이가, 와, 이렇게 금색으로 되게 멋있게 앞에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앞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와,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이제 가오가이가 올라가고, 이제 등 뒤에는 스텔스 가오2 울텍 엔진, 와, 스타 가오가이가 진짜 멋있는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에메랄드색 비슷한 녹색 재질의 그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요런 파츠 여기 윗부분에다가 또 이렇게 방향에 맞게 껴준 다음에
여기 스트레스 가오 밑쪽에 스트레스 가오 띄워주듯이 이렇게 딸칵 하고 껴주면 이렇게 스트레스 가오만 공중으로 띄워줄 수 있고요. 와 이거 되게 무게가 상당한데 그래도 지지대도 튼튼하고 잘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건 이렇게 게틀링 드라이버.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방향에 맞게 딸칵 하고 껴주면 작중에서 푸슉 하고 바람 빠지면서 철컥 하는 그런 기믹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 게이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덕트 연기 나오는 거 진짜 그 나이 또래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게틀링 드라이버 앞쪽에도 이렇게 크롬 도색 맥기 코팅을 해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기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게틀링 드라이버는 회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앞쪽은 닫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포신 눌러줘도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버튼으로 이렇게 빼주고 닫아주고 하는 기믹 연출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팬텀 링이랑 이제 프로텍트 링 이렇게 껴줄 수 있는 조그만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틀링 드라이버를 장착했을 때 팔 처지지 말라고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 가오가이거를 베이스 위에 띄워줄 수 있는 파츠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올 골디마그를 이제 지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베이스에 껴줄 수 있는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상태로 나중에 골디마그 장착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울텍 엔진 Z 부분을 변경해줄 수 있는 이런 파츠들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야 이 파츠가 이런 베이스 파츠랑 동일한 그냥 녹색 그린 에메랄드 색이 아니라 이렇게 빛에 따라서 조금씩 색이 달라 보이는 그런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을 해주고 조명을 켜주면은 되게 각도에 따라 멋있게 빛을 발하는 그런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비변형 가오가이거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뿔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커졌고요. 이제 뿔에도 크롬 코팅, 이제 맥기 코팅이 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크롬 코팅 위에가 살짝 벗겨져서 왔어요. 원래 기존에 있는 가오가이거 얼굴입니다. 이제 뿔 같은 경우에도 따로 크롬 코팅은 안 되어 있고 입 같은 경우에 음영이 조금 더 파져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뿔도 크롬 코팅으로 변했고 조금 더 얼굴이 잘생겨져 보이는 그런 비변형 얼굴 들어가 있고요. 이 얼굴 자체가 이 스텔스 가오 2에 들어가서 장착이 되는 건데 이 얼굴이 껴져 있는 상태로는 스텔스 가오 안에 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헤드를 껴줘야 스텔스 가오 2에 수납이 되는 그런 불편한 루즈 교체 방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변형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가의 얼굴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이가의 얼굴을 떼놓고 따로 보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밑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언마스크 헤드 딱 껴주면 조금 더 용자스러운 멋있는 그런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가오가이가의 얼굴 자체가 좀 선한 이미지라기보단 좀 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잘생긴 가이가 그냥 맨 얼굴로 해두셔도 될 것 같은 그런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울텍 엔진을 장착한 스텔스 가오 2, 스텔스 가오 1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모양부터가 조금 스텔스기랑은 멀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이런 덕트 같은 게 스텔스 가오 1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날렵해 보이는 거는 스텔스 가오 2가 울텍 엔진까지 있어서 그런 건지 되게 포스가 남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오가이가랑 합체를 시켜줄 수 있는데 합체 방식은 스텔스 가오 1 그냥 초음 가오가이가 합체 방식이랑 똑같아요. 이런 갈레온의 갈기 같은 거 결합 방식도 똑같고 이렇게 합체됐을 때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결합하는 그런 방식도 똑같기 때문에 한번 합체를 시켜보겠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이가의 얼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볼관절 이렇게 해서 가이가 얼굴 이렇게 떼준 다음에 이 상태로 동봉되어 있는 이렇게 크롬 도색이 되어 있는 뿔을 가진 비변형 얼굴을 껴줄 건데 이렇게 내리면은 뒤에 볼관절이 살짝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볼관절이 똑하고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보이는 볼관절만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겁니다.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볼관절을 꾹 껴주면은 따로 볼관절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얼굴이 장착이 잘 됩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아니 이 뿔이 이렇게 크롬 코팅만 돼도 진짜 완전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내려다 볼 수도 있는 그런 각도까지 나와주고 이렇게 올려볼 수 있고요.
이전의 기본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이가 얼굴이랑 합체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가동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비변형 얼굴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가동은 조금 더 자유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궁극의 용자왕 버전 호된 판정 스타 가오가이가 와 완성이 되는데, 진짜 저렇게 크롬 도색이 되어 있는 이런 파츠로만 해도 진짜 멋있고,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주면 조금 더 멋있는 그런 포스가 나옵니다. 이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자립은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울텍 엔진 옆에 있는 Z 이 표현을 바꿔주는 방법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씩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부품을 빼면 여기 밑에 이 부품을 빼줄 수 있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옆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뭐 디스톤 같은 표현, 그리고 엔진 끝에 표현 진짜 멋있게 잘 해줬습니다. 이게 검은색일 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 동일하게 이렇게 변경해주면, 이런 식으로 엔진 내부가 살짝살짝 보이고, 이 각도에 따라 정말 색깔이 달라 보이는 그런 고급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사실 정말 살 생각 없이 샀다가 진짜 너무 만족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옵션 세트 치고는 가격이 진짜 비싸지만 가오가이가 팬분들이라면 진짜 눈물을 머금고 구매하셨을 그런 옵션 세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텔스 가오에 다시 장착해준 다음에 이런 링 같은 거를 또 작중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링을 빼서 작중해서처럼 프로텍트 월, 그 다음에 뭐 브로큰 팬텀 뭐 이런 효과를 내줄 수 있는데, 이 프로텍트 월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한 납작한 파츠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별거 없어요. 여기 팔뚝에 이렇게 딱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와 프로텍트 월 하는 듯한, 이렇게 얼굴 각도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프로텍트 월을 시전하는 듯한 그런 표현 정말 멋있게 잘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브로큰 팬텀 시전할 수 있는 그런 연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제 울텍 엔진에서 빼준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런 조그만 파츠 이렇게 껴주고, 이쪽에 프로텍트 월 쓸 수 있는 파츠는 이게 조금 더 납작하고요. 이제 브로큰 팬텀 쓸 수 있는 파츠는 조금 더 큰 그런 파츠를 껴주면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브로큰 팬텀 연출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링 효과 내줄 수 있고요. 안쪽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올려주면 딸칵 소리 나게 고정되기 때문에 따로 막 슬라이드가 되게 쉽게 빠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위에 띄어 올려주신 상태로 뭐 이런 브로큰 팬텀이나 프로텍트 월 같은 효과를 내줬을 때 따로 링이 빠지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달랑거리기는 해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야 진짜 이런 것까지 효과를 내줄 수 있게 다른 파츠를 써야 결합이 되기 때문에 뭐 많이 가지고 놀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중해서 연출을 표현해준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이렇게 작중에 연출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이렇게 손가락 빼준 다음에 이렇게 게틀링 드라이버 껴줄 수 있어요. 안쪽에 슬라이드 방식 동일하기 때문에 딸깍 소리 날 정도로 슬라이드 고정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 고정해주면 게틀링 드라이버를 장착을 해줄 수 있는데, 팔이 조금 처집니다. 근데 이 팔만 처지는 게 아니라 이런 팔꿈치도 게틀링 드라이버가 길고 무겁기 때문에 고정성이 많이 좀 약해지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베이스 위에 띄워주면은 이렇게 일자 그냥 고정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는 이 파츠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뭔가 했더니 여기 안쪽에 이렇게 원래 엔진 껴져 있던 부분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껴준 상태로 살살살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팔을 더 처지지 말라고 지탱해주는 그런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중에 베이스 위에 공중에 이렇게 딱 뜨면은 어깨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런 부품을 껴준 것 같아요. 이렇게 게틀링 드라이버까지 장착을 해준 상태로는 무게가 약 1615g 정도의 무게로 진짜 무겁고요. 이렇게 울텍 엔진을 살짝 대각선으로 했을 때 폭은 약 45cm 정도, 그리고 스텔스 가오 끝까지 약 3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저한테 양도해주신 분 말씀으로는 이제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둘 곳이 없어서 저한테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진짜 아 뭐 이게 엔진 두 개 달리고 뭐 초음 가오가이가 자체가 크니까 뭐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어 했는데 저도 고민이 돼요. 이거를 이제 베이스 위에 띄워주고 와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또 이제 햇빛 밑이나 형광등 밑에 두면은 변색의 위험도 있어서 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크기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베이스 끝에 이 부품 이렇게 달아주고요. 아 이렇게 가오가이가 고관절 사이로 여기 안쪽에다가 긁히지 않게 살살살 밀어 넣어줘서 딱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스타 가오가이가 옵션 세트 궁극의 용자왕 버전 가오가이가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일단 저 뿔이랑 링들 크롬 도색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지지해주는 베이스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는 않고 되게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고요. 일단 저렇게 얼굴의 각도를 조금 조정해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웬만한 장식장에도 안 들어갈 폭이랑 높이가 됩니다. 베이스가 없어도 물론 잘 버티긴 하지만 저렇게 게틀링 드라이버를 바닥에 안 닿게 하려면 이렇게 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스타가오가이가잖아요. 우주에서 활약할 때 날아댕기는데 그런 날아댕기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라도 가오가이가 저 베이스는 꼭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 앞에 적혀있는 용자왕 가오가이거 아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기대도 안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정말 너무 멋있는 그런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 가오가이가 옵션 세트인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비싸요. 옵션 세트 주제에. 근데 뭐 도색도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저기 울텍 엔진 Z 부분에 저런 도색 이제 보는 각도마다 조금씩 색이 변하는 그런 코팅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지고요. 일단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골디마가까지 들어오면 야 진짜 너무 멋있는 가오가이가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도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슬슬. 물론 저도 그 제품을 예약했지만 사실 원작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초합금은 가오가이가 제품밖에는 사실 답안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작은 제품들도 있지만 퀄리티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와 이렇게 옵션 세트까지 장착해주고 나중에 골디마그까지 장착해줄 생각하면 자꾸 옵션을 붙이면 붙일수록 이제 스태츄가 되어 액션 피규어 계열이 아니라 이제 뭐 변신도 되는 제품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장식장에 골디마그랑 이렇게 스타 옵션 셋 껴놓고 거의 방치해 두겠죠. 이 정도 포스에 이 정도 멋이라면 그냥 강제 스태츄 돼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 가오가이가 옵션 세트 GX68X 궁극의 용자왕 버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